지금 제가 얘기를 계속 할 동안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화 온도가 1조 아마 65도일 거고요. 2조도 65도일 거고요. 3조도 65도일 거고요. 맞나요? 아, 3조는 68도예요. 방화 온도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그게 맞을 거예요. 4조도 68도죠. 그다음에 5조도 68도, 6조도 68도. 이 방화 온도, 저 메싱 국물과 그 죽의 온도를 68도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에 한 분씩은 가셔서 저어주시고 온도 체크해서 맨날 좀 덜 나왔다. 불 떼서 금방 불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 뗀 다음에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저으면서 불 떼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마찬가지로 저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 25리터에 스파징물 80도에서 83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끔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4시 40분에 전체 담화 종료하고 이제 거르기 작업 시작할 거예요. 저번 주에 해보신 거 이렇게 해서 다시 붓는 거 할 겁니다. 지금 오늘은 오늘 할 이론은 이제 몰트. 저번 주에 저희 홉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홉볼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몰트랑 효모. 그래서 맥주 원재료에 대한 건 다 끝낼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각 각조의 레시피를 스스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재료 특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게 그렇게 오늘 할 겁니다. 그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거 다시 중요한 것만 리뷰 좀 할게요. 순서는 이렇고요. 볼 필요 없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수시로 저어줘야 됩니다. 몰트 속에 있는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지만 요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60도에서 70도 사이에 파쇄한 몰트를 넣으면 맥주를 만들 수 있다. 이 사실만 아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아시려면 60도에서 70도 사이에 넣으면 당화가 된다. 당화가 되니까 맥주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면 이 두 가지 구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그죠? 지금 아마 4조가 68도 당화일 거예요. 어디에요? 위, 아래 중에? 위죠?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벨지안 맥주 만드는 존은 아마 여기 중간 당화 하실 거예요. 그 온도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아밀라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낮은 구간에서는 저라고 할게요. 낮은 구간에서는 베타가 먼저 활성화되고요. 높은 구간에서는 알파가 활성화됩니다. 베타, 알파 이런 거 모르셔도 굳이 관계없어요. 덧붙여서 관련 개념으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기는 발효당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여기 위에는 비발효당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비발효당과 발효당이 랜덤으로 생성되고요. 밑에서는 발효당이 주로 나옵니다. 밑에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아니죠. 탄수화물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의 여러 개 이 하나가 포도당입니다. 이 알 하나짜리 포도당이에요. 여기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 개가 붙어 있고요. 하나짜리 당도 있고 두 개짜리 당도 있고요. 세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쪼개는지에 따라서 이 당의 덩치의 크기가 달라질 텐데 우리 그 베타아밀라제 낮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끝에서부터 두 개씩 자르는 성질 때문에 이 당의 성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맥주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보다 크면 효모가 대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효모가 못 먹는다는 말은 알코올 발효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효모가 못 먹고 알코올 발효가 안 되면 술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맥주가 달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저 알파아밀라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죠. 지금 포터 2조, 그 다음에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쿼드 조까지요. 자기 맘대로 막 끊어요. 랜덤하게 끊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생성됩니다. 다행히 얘네 두 개는 발효가 돼서 우리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겠지만
얘네 둘은 발효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모가 대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고 맥주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맥주가 달아집니다. 관련 개념으로 보면 자, 낮은 온도 당화는 저온 당화 이렇게 부진 않아요. 개념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낮은 온도 당화는 베타 활성화되는데 얘는 모르셔도 되고 아 발효단 구간이구나. 맥주가 드라이해져요. 맥주가 드라이해집니다. 발효당이 많이 나오고 그 발효당은 효모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결국에 단맛은 없어집니다. 반대로 요 위에서는 맥주가 스윗해져요. 글씨가 너무 안 좋은데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부담스러워. 비발효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발효당과 발효당이 랜덤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당도 나오지만 못 먹을 수 있는 당도 나오기 때문에 세 개, 네 개짜리 당들은 맥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로 맥주가 스윗해집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맥주를 만드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이게 유일한 거의 이론일 거고요. 홍브링 쪽에서 초기에 시작하실 때 필요한 유일한 이론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지식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는 딱 기능적인 거죠. 붓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온도 범위를 넘어서면 해당 효소가 활성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먼저 얘 베타는 낮은 온도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형성하는 이 비발효당을 많이 만드는 요 맥주는, 아, 요 효소는 높은 온도를 좋아합니다. 이치에는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저번 주에는 전혀 필요 없었는데 오늘은 무려 3개의 조나 검은 몰트를 많이 넣으셨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 오늘 만드는 맥주들이 비중도 높고 단맛도 좀 강하게 드러나는 맥주라서 이것들이 많이 도드라지진 않을 거예요. 원래는 여기다 산도 조절하는 걸 넣어줘야 돼요. 산산칼슘을 원래는 넣어줘야 돼요. 근데 굳이 처음에는 그런 거 없으셔도 되니까 나는 좀 신맛이 좀 느껴지고 거슬린다 그럼 그때 댁에서 한번 넣어보자. 맥주 셋 다 이렇게 드라이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잘 감지는 안 될 거지만 드라이하면서 다크한 에일 만들 그 에일을 만들 때는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단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맛 느끼기가 더 쉬워요. 이거는 별로 비싼 거 아니니까 나중에 써보시면 좋아요. 낮은 온도 발효당 생성, 높은 온도는 비발효당과 발효당 랜덤 생성. 저게 다 끝나면 4시 40분부터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지만 4시 40분부터 거르기 하는 게 아니라 불 떼서 76도까지 올릴 거예요. 저 제가 아까 그거 깜빡했네요. 올려서 76도까지 둡니다. 이거는 애쉬아웃, 효소 불활성화고요. 실제로는 효소의 활동을 멈추는 용도보다는 두 번째 온도 점성을 낮춰가지고 나머지 몰트 껍질에 붙어있는 당들을 추출해내기 좋은 온도 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76도까지 만든 다음에 4시 40분 되면 불 열심히 떼면 68도인 조는 금방 올라갈 거고요. 65도부터 시작한 조는 조금 더 늦게 되긴 하겠지만 한 10분 정도면 76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또 넘어갈게요. 저희 오늘도 한 단계 온도하고 있죠. 다단계 온도 홈브링 레벨에서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한 단계로도 충분해요. 이게 복잡하면 더 좋은 맥주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늘 레시피가 간단합니다. 좋은 맥주들 보면 그래서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한 단계 온도는 주로 영국에서 많이 써요. 영국과 미국에서 많이 써요. 그냥 넣어놓고 그냥 한 시간 동안 두는 거죠. 다단계 온도는 주로 독일, 체코에서 많이 써요. 독일, 체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재료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맥주 생산량 때문에. 지금 오늘 보면 벨기에 맥주조는 설탕도 들어가요. 그래서 메가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독특한 풍미를 설탕 같은 것들로 보완을 할 수도 있는데 독일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보리 하나로만 모든 걸 해결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방법을 더 많이 쓴다 뿐입니다. 그래서 독일 애들이 주로 이걸 쓰는 이유는 도수는 낮지만 싱겁지 않고 탄탄한 거예요.
맥주 맛을 만들기 위해서 다단계 온도를 쓰거나 또는 디폭션이라고 해서 저 죽을 작은 냄비에 끓여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그럼 끓일 동안 쫄겠죠, 조금이라도. 걔를 끓인 걸 다시 부으면 더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다단계 온도를 하되 그냥 불을 때서 온도를 올리느냐 아니면 저 메쉬를 덜어가지고 따로 팔팔 끓여가지고 넣어서 온도를 올리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독일 체코에서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네? 온도를 올릴 때 불로만 떼서 온도를 다단계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뜨거운 끓인 죽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거랑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카라멜라이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 냄비에 넣어서 디폭션은 냄비에 따로 덜어가지고 끓이잖아요. 저 당액이 끓여질 거잖아요. 조그만 냄비에서 끓여지면서 응축되겠죠. 단맛이 좀 더. 달고나 같은 풍미가 점점 떼져요. 온도 올리는 건 그런 건 말고 그냥 효소만 내가 선택적으로 깨워주고 안 깨워주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맥주를 만들면 68도에서만 1시간 뒀을 때보다 그 위에 거예요. 63, 65, 60, 70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당화를 했다고 하면 68도에서만 1시간 둔 거보다는 맥주가 좀 더 드라이해지죠. 63도 구간을 거쳤으니까. 이해가세요? 자, 솔직히 이해 안 가시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68도에서 이거 마이크 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68도에서 1시간을 두는 거랑 똑같이 1시간 당화를 하는데 68도에서만 1시간 당화를 하는 거랑 63도 20분, 65도 20분, 70도 20분 이렇게 60분을 당화를 한 거랑 결과물의 차이가 미세하게라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그래요? 자, 모르겠다고 손 드신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달라지죠? 알파벳은 머리에서 잊으셔도 돼요. 지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요. 물어보신 분. 자, 요거를 너무 커요.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커요.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 와인 체험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이해 못 하시고, 아마도 이거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거 모르시면 맥주 못 만들어요. 몰라도 창피한 거 아니니까 지금 손 드셔야 돼요.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60도에서 70도의 뜨거운 물에 몰트를 넣으면 당화가 되죠. 근데 65도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온도 구간에서 당화를 하는 거랑 65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는 거랑 결과물이 달라져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63도가 어디예요, 이 중에서? 자, 다른 분 대답하지 마시고요. 63도가 이 중에서 낮은 구간이에요, 높은 구간이에요? 낮은 구간이죠. 자, 그럼 이제 쭉 따라가 보세요. 낮은 구간, 그죠? 베타가 활성화되죠. 베타아밀라아제는 주로 발효당을 만드는 애예요. 맞아요? 그러면 발효당이 많아지니까 맥주가? 아, 지금 이해 못하고 계신데? 맞아요? 드라이해져요. 왜 드라이해져요? 이거 모르면 진짜 못 만들어요. 자, 다른 분 조용히 계세요. 왜 드라이해져요? 당을 다 먹는다고요? 자, 왜 드라이해져요?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발효당 때문에 드라이해지죠.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심정은 이해하나 조용히 해주세요. 자, 63도, 자, 다시 해볼게요. 63도가 이 중에서 어디죠? 아래, 위에요, 아래. 아래죠. 자, 쭉 따라가 보면, 베타가 활성화되죠. 그죠? 베타는 주로 발효당을 만드는 효소예요. 그죠? 맞아요? 발효당이 많아지면 맥주가 드라이해지는 이 관계는 이해되세요? 요게 잘 안 되시는 거죠. 그죠? 차라리 어디가 이해 안 돼 찾았어야 되죠.
발효당이라는 건 하나나 두 개짜리 당을 얘기하는데 이 개수도 모르셔도 돼요. 발효당은 말 그대로 발효가 가능한 당이잖아요. 발효라는 건 그냥 유식하게 말하면 발효지 그냥 되게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효모가 그 당을 딱 먹는 거예요. 효모가 당을 먹고 우리가 인간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배출을 하듯 효모는 당을 먹고 이산화탄소랑 알코올로 배출해요. 요건 기억하세요? 맞죠? 그쵸? 요 개념이 연결되면 이거는 쭉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효모가 먹을 당이 많으니까 다 먹어치우겠죠. 그쵸? 더 이상 당이 없겠죠. 자, 깨달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다시 안 와요. 13강 끝나고 저한테 밤 12시에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물어보세요. 13강은 발효당이에요? 거의 그건 완전히 거의 발효당이에요. 근데 설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정제설탕, 흔히 말하는 백설탕 그리고 그 제일 흔한 거 그거는 거의 다 완전히 발효당이고요. 케인슈가는 저 우리 지금 케인슈가거든요. 비정제설탕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먹는 백설탕의 원재료예요. 재를 정제해서 만드는 게 우리 그 하얀 백설탕이거든요. 순수하게 단맛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탕나무, 그 사탕수수나무의 고유의 맛과 향은 좀 어느 정도 버리게 되죠. 오로지 단맛밖에 없는. 근데 쟤는 사탕수수에서 그냥 그대로 그거를 잘 굳힌 거예요. 이게 설탕의 원재료거든요. 그래서 발효당도 있고 설탕에는 일반 백설탕에는 없는 비발효당도 조금 있고요. 무엇보다 설탕 자체, 사탕수수 자체에 좀 좋은 향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손님들 대접하고 할 때 차 대접할 때 홍차나 이런 거에 설탕 내놓으실 때는 백설탕보다는 이런 케인슈가 좀 준비하셔서 주시면 좀 좋죠. 카페에서도 좀 잘하는 카페들은 가격 추가해서 하더라도 케인슈가 옵션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자 그럼 위에 네 끓을 때 넣어요. 아 꿀이요. 꿀은 한 96% 정도가 발효당이고요. 4% 정도가 비발효당인데 그 4% 때문에 독특한 풍미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68도 맥주들은 당화를 하게 되면 70도나 맥주가 스윗해져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많이 나오니까. 네. 네, 완벽하게 하셨어요. 좋습니다.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백설탕 넣었을 때보다는 비발효당이 일부 있으니까. 근데 그 단맛이 그렇게 인간의 혀에 감지되지까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500g인데요. 그리고 동량의 500g의 백설탕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얘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3% 정도가 비발효당이라고 쳐요. 그럼 500g에 3%면 얼마예요? 곱하기 0.03하면 뭐 1.5g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5g만큼 단 거예요. 그 동량의 500g의 백설탕을 넣었을 때보다 1.5g 거의 못 느낀다고 봐야죠. 거의. 이걸로만 100% 술을 만들면 확 달라지겠죠. 그때는 500g이 아니면 5kg 들어갈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물 비율은 곱하기 3, 대부분 곱하기 3이었는데 제가 그 저기 냄비가 넘칠까봐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하시는 4조만 2.5배를 넣었는데 제가 오늘 해보니까 너무 뻑뻑하고 저는 사실 포개도 하거든요, 저 상태에서. 근데 실습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었어요. 넘어갈게요. 이건 이따가 다 같이 해볼 거고요. 네, 이건 다 끝났습니다. 그 이론 부분을 오늘 지금 할 것들이 쭉 나열해 보면 이론 말고요, 실습. 우선은 저번 주에 부재료 넣으셨으니까 오늘 병입 하나 하셔야 되죠. 부재료 넣은 거 병입하셔야 되고 저번 주에 IPA 만들었으니까 비중 재고 오늘 드라이오핑 하셔야 돼요.
저번 주에 만든 맥주는 그 잔뜩 넣은 맥주요. 그 맥주는 발효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거거든요. 다는 안 됐더라도. 그러면 통갈이해서 그러니까 통갈이 하려면 병입을 먼저 해서 그 통 소독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통으로 실리콘 호스 껴가지고 맥주를 조심스럽게 벽면 타고 흘러서 통갈이 한 다음에 그 통갈이 한 곳에다가 제가 저번 주에 오늘 넣을 생홉이라고 다 드렸죠. 조별로 저 냉장고 안에 있을 겁니다. 넣고 뚜껑 닫고 에어락 설치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그 맥주는 다음 주에 병입할 거예요. 생크리즈는 생홉을 넣기 때문에 훨씬 더 프레시한 향들이 확 터질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2주간 있게 되겠네요. 큰일 났네. 그게 변수가 있네요. 그게 지금 홉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호핑 기간은 사실 4일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4일은 너무 욕심이고 수업 그 루틴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끊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 7일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14일 있으면 이제 7일째부터는 안 좋은 맛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강요할 수는 없고 혹시나 조별로 자율적으로 시간이 되셔서 6월 5일이나 6월 4일께 병입하실 수 있는 조는 병입을 하시고요. 우리 조는 도저히 뭐 시간 뺄 수가 없다. 그럼 할 수 없이 2주 두고 네, 6월 13일 날 그 조는 병입할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제가 조별로 한번 조별로 수업 끝날 때쯤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레시피 예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저번 주에 저희가 맥주 만든 거 레시피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레시피가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3페이지에 앞에는 봐주세요. 스케줄 나중에 짜세요. 지금 43페이지 보면 아메리칸 IPA부터 레시피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심심해서 그냥 밤에 영감이 딱 떠올라서 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런 거를 대충 아셔야 저랑 다음 주에 맥주 만들 때 다음 주에 레시피 작성하실 때 각 조별로 레시피를 만드실 수 있어요. 레시피 원리를 좀 알려드릴 건데 여기 보면 43페이지입니다. 페일에일이라는 몰트 보이세요? 지금 몰트 구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카라멜 20L이랑 카라멜 40L이 아주 소량 들어가 있죠. 페일에일에 비하면. 근데 이거를 자 그램은 무시하시고요. 그램 몇 킬로인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옆에 쭉 따라가 보면 퍼센트가 있어요. 5.5kg 옆에 94.18% 보이세요? 성분으로 보자고요. 함량으로 카라멜 20L은 3.88%, 다음에 카라멜 40L은 1.94%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이 맥주는 거의 대부분 페일에일 몰트로 만드는 맥주라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대부분 95% 정도가 페일에일이라는 몰트를 넣어서 만든 맥주고요. 나머지 5% 정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맥주들이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뭐 카라멜 120L, 뭐 60L, 40L, 까만 몰트 막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보면 베이스 몰트라는 게 제일 많이 차지하게 돼요. 베이스 몰트. 이거는 몰트의 종류가 아니고 몰트의 용도입니다. 베이스 몰트라는 게 있고요. 몰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베이스 몰트랑 스페셜 몰트. 이건 몰트 이름이 아닙니다. 몰트 이름이 아니에요. 몰트의 용도에 따른 부분이에요. 베이스 몰트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페일에일 몰트.
필스너 몰트. 오늘 쓰신 필센 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베이스 몰트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중간으로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좋은 게 예, 뭐 이런 것들은 이걸로도 쓸 수 있고 이걸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셜 몰트는 나머지 다예요. 뭐 20L, 40L, 뭐 초콜릿 몰트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레시피에서 어떤 레시피든 대부분의 몰트 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셜 몰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면 얘는 밥이에요. 밥. 맨밥. 얘는 반찬입니다. 우리가 주로 밥을 먹죠. 밥을 먹다 간 맞추려고 반찬 집어먹죠. 일단 맨밥을 넣으면 맨밥만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사람이 살 수는 있죠. 거기 포도당 다 있으니까. 거기 단백질도 있고요. 영양성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그냥 먹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맨밥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간을 해야 되잖아요. 반찬 집어먹어야 되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밥을 먹다가 우리가 그람수를 비교해보면 한 끼의 식사를 딱 끝나고 내가 먹은 그람을 용도별로 분류해보면 아마 중량으로 치면 밥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죠? 반찬들 합쳐봐야 밥이 안 될 거예요. 물론 식성에 따라서 밥은 이만큼 드시고 반찬 이만큼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몰트들은 밥의 역할을 하는 몰트들이고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제공해요. 어떤 역할을 제공하냐면 술이 되려면 당이 필요하죠. 술을 만들려면 당이 필요하죠. 이 대부분의 당을 제공하는 원천이에요. 네. 이 대부분의 당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술을 구분할 수 있죠. 우리는 보리니까 맥주고 와인은 포도,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것의 목적은 맥주를 발효하는데 맥주가 발효가 되는데 필요한 효모가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당들을 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베이스 몰트들은 어떤 특별한 맛을 위해서 넣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술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넣는 겁니다. 물론 이 밥 중에서도 맨밥이 있고 현미밥이 있고 보리밥이 있고 그죠? 맛이 다 다르죠. 그렇게 비교해보면 필스너 몰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밝은 몰트예요. 로비본드 값이 한 1.2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막 120L 이런 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장 밝은 몰트예요. 싹 틔워서 건조시키고 그냥 살짝 그냥 열풍 처리해서 그냥 끝낸 몰트예요. 그러니까 맛이 가장 순수하죠. 점점 구우면 구울수록 맛이 세지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태우면 시커먼 몰트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흰 쌀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일에일 몰트 같은 경우에는 로비본드가 한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보다 조금 더 구운 몰트죠. 그러니까 맛이 좀 더 진하겠죠. 비유하자면 현미밥? 뭐 맞는진 모르겠어요. 제가 가정주부가 아니어서. 맞나요? 뭐 쌀밥보다 현미밥이 맛이 더 진한가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맞진 맞아요? 네.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밥을 짓더라도 흰쌀밥이 있고 현미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아주 깔끔하고 청량하고 가벼운 맥주를 만들고 싶은데 그 맥주의 베이스 몰트 뼈대를 얘로 짜면 안 되고요. 얘로 짜야 돼요. 그래서 카스 화이트 같이 가장 밝은 생맥주들 있죠. 그냥 청량감, 깔끔함으로 먹는 맥주들은 반드시 이 베이스 몰트를 낮게 구운 애로 써야 돼요. 가벼운 질감을 내야 되는 애들. 벨기에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리펠, 여기 필센 들어갔을 거고요. 쿼드도 필센 들어갔을 거예요. 네? 한 조가 더 필생 들어간 조가 있나? 이 두 조가 끝인가요? 세 조군요. 이렇게 세 개 조가 다 지금 아마 필센 몰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맥주는 아주 가벼운 풍미를 내주고요. 뭔가 무게감 있는 그런 밑바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레시피를 보시면 오늘 레시피를 보시면 뒤에 세 개 조는 페일에일 몰트가 아마 베이스로 깔려 있을 거예요.
필스너로 쓰기에는 다소 가볍거든요. 그런 맥주 스타일들은 풍미 위주의 먹는 맥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다릅니다. 요거는 한 10L 정도 돼요. 얘도 한 8L 정도 될 거예요. 얘보다 훨씬 더 부어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진한 맛을 내죠. 목적은 당원을 제공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몰트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몰팅하는 관점에서 보면 얘네는 효소가 살아있어요. 얘네는 너무 많이 구워서 효소가 없어요. 스페셜 몰트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스페셜 몰트만으로는 당화가 안 돼요. 검은 몰트, 그 아까 초콜릿 몰트라는 거 있죠, 시커먼 거. 뭐 스페셜 몰트를 대충 뭐 아주 유명한 것들 적어드리면 카라멜 시리즈, 그다음에 이런 거 초콜릿, 검은 몰트 맥, 검은 맥주 만들 때 쓰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얘네들은 효소가 없어요. 너무 많이 구워서 효소가 없어졌어요. 초콜릿 몰트만 5kg를 가지고 얘만 넣어서 맥주를 만들면 맥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당화가 안 되니까. 왜 당화가 안 돼요? 효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콜릿 몰트나 카라멜 몰트만 가지고 또는 얘네 둘만 2.5kg 해가지고 맥주를 만들면 1시간 뒤에 저 물이 전혀 안 달아요. 전혀 달지가 않아요. 전분질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해가. 왜? 효소가 없으니까. 이래서 당원을 제공한다는 말을 유식하게 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원 제공이고, 왜 당원을 제공하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이론적으로 보면 효소가 있으니까. 얘는 몰트 안에 효소를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스스로 뜨거운 물을 만나기만 하면 당으로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겉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 얘네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효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화를 해요. 얘네들은, 스페셜 몰트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 용도로 보면 당원 제공이고 요거는 이제 맛 제공이죠. 조미료 같은 거예요, 일종의. 소금, 후추,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는. 개성 있는 맛들을 조금의 양으로도 부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꼭 같진 않지만 베이스 몰트랑 스페셜의 비율은 아주 무난한 맥주를 만든다고 쳤을 때 그냥 우리 페일에일이라고 치죠. 또는 IPA나 거의 한 비율이 95:5 정도밖에 안 돼요. 스페셜 몰트는 그래서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43번, 43페이지 레시피 보시면 페일에일 몰트는 무려 5.5kg나 들어가는데 카라멜 몰트는 둘이 다 해봐야 350g 들어가나요? 그죠? 뭐 아주 정말 미미하게 들어가죠. 이 정도로도 충분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예, 넣는 겁니다. 4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맥주 스타일 가이드랑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은데 아메리칸 IPA는 아주 프레쉬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리프레싱 맛이에요. 상쾌한 맛. 막 달고 질척거리고 이런 맥주가 아니죠. 그래서 카라멜 몰트가 많이 들어가면 맥주가 좀 너무 달고나 풍미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라멜 몰트 비율은 6% 안 넘도록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밝고 가벼운 맥주를 만들 때 또 선택해야 되는 카라멜도 종류가 많죠. 10L도 있고요. 20L도 있고요. 40L도 있고요. 60, 80, 90. 점점점 구우면 구울수록 이렇게 색깔이 커져요. 내가 스페셜 몰트를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내가 만들 맥주가 밝고 경쾌한 맥주예요. 페일에일, IPA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카라멜 몰트를 넣을 때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너무 높은 로비본드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색깔도 시뻘겋게 나오고요.
달고나 풍미도 더 나거든요. 똑같은 양으로도 10회를 100g 넣는 거랑 120회를 100g 넣는 거랑 똑같이 캐러멜 몰트를 100g씩 넣은 건데도 색깔 완전히 달라지고요. 120회 100g 넣으면 맥주 색깔 뻘개져요. 10회랑 거의 차이 없고요. 똑같이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도 투명한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랑 빨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랑 맹물에 떨어졌을 때 물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색깔이 진한 몰트들은 맛도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몰트 맛이 진하지 않은 맥주들은 카라멜 몰트의 숫자도 좀 낮은 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IPA랑 페일에일 만드실 때는 거의 40회에서 끊습니다. 10, 20, 40 둘 중에 셋 중에 하나예요. 이거 뒤로는 안 넘어가요, 잘. 높인 로비본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이 IPA는 제가 43페이지랑 44페이지만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원리들이 뒤에 다 비슷해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 교재를 보고 여기 몰트 함량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몇 퍼센트인지 위에 다 적혀 있어요. 오늘은 저길 볼게요. 원재료 두 개를 끝내겠습니다. 메가랑 효모. 오늘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신 분? 큰일 났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제 교재 보시면 됩니다. 교재 메가들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고요.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스 메가라고 되어 있죠. 베이스 몰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 밥과 같은 역할이에요. 대부분 당원을 제공하고요. 곡물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맥주에서. 종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몰트 이름이 다 달라요.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넣는 몰트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라멜 계열 메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메가를 총 나눠보면 네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좀 지우고 여기다 큰 그림을 하나 그려둔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몰트는 우리가 지금 몰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용도에 따른 부분입니다. 베이스 몰트는 설명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몰트는 카라멜 계열 몰트가 있어요. 몰트 이름도 너무 쉽죠? 앞에 카라멜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몰트의 역할 한번 볼까요? 카라멜 몰트는 몰트를 건조하고 굽는 공정 중에서 곡물 내 전분을 이미 캐러멜 처리를 해버린 몰트예요. 실제로 그래서 달고나 같은 풍미가 나게 됩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2에서 한 15%까지 첨가를 하고요. 주로 이 캐러멜 몰트를 넣었을 때 원하는 맛의 효과는 토피,
그다음에 당연히 캐러멜이고요. 그다음에 120일 같은 거 있죠. 되게 높게 구운 아주 진한 캐러멜 몰트 같은 경우에는 다크후르츠 같은 맛도 나요. 그러니까 건포도 같은 거 있죠. 건자두 이런 거. 예. 그런 효과를 위해서 넣는 겁니다. 쭉 적어놨고요. 캐러멜 120일, 20일, 40, 60, 80, 120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실제 제품명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개는 실제 제품명이에요. 회사마다 좀 부르는 게 약간 달라서 이게 제품명이에요.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아 얘네는 달고나 풍미를 내는 캐러멜 계열 몰트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캐러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로비 본드가 직접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만큼 구운 건지 제품명만 봐도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카라멜 시벨이랑 점점 더 구워져서 점점 진해지겠구나 알 수 있죠, 충분히. 카라헬 같은 경우에는요, 카라멜 한 로비본드 한 15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바이어만 몰트거든요. 위에는 지금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하시면 좋은 게 위에는 브리스 몰트고요. 밑에는 바이어만 몰트예요. 맥주, 그 몰트 회사 브랜드입니다. 이상하게 썼네, 빗자루. 얘네가 몰트 아주 많이 만드는 회사고요. 위에 캐러멜 어쩌저쩌고는 이제 브리스라는 미국 회사에서 쓰는 제품명이고요. 밑에 있는 바이어만은 독일에서 쓰는 거고 카라헬, 카라레드, 카라뮤닉 1, 2, 3, 카라아로마 이런 제품명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몰팅을 안 한 캐러멜 몰트예요. 그러니까 몰팅을 안 한 보리예요. 그러니까 쌍내지 않은 보리를 캐러멜화만 시킨 거예요. 카라 라이, 카라 윗 이런 애들은 싹을 안 낸 라이, 그러니까 호밀. 그다음에 싹을 내지 않은 윗, 밀. 얘네를 가지고 캐러멜라이징을 한 거예요. 캐러멜 메가는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되게 알아보기 쉬워요. 앞에 카라자는 게 보통 붙어 있거든요. 무슨 맥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별거 다 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다 끝나요. 이렇게 한 줄만 가지고 써도 평생 문제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한 줄만 갖고 써도 전혀 문제 없어요. 브랜드가 다를 뿐이에요. 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당연히 스페셜 메가죠. 얘 빼고 나머지 밑에 네 개 분류. 걔네는 다 스페셜 몰트예요. 저 위에 베이스 몰트, 카라멜부터 카라필스까지는 전부 다 스페셜 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스페셜 몰트로 방금 카라멜 몰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캐러멜계 특수메가라는 게 있어요. 말 되게 복잡하죠.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에 비캐러멜계라고 붙은 거를 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캐러멜 계열 몰트랑 비캐러멜계 특수메가랑 눈으로 보면 그냥 똑같이 갈색으로 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으면 카라멜 몰트 없을 때 얘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오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품명을 제가 밑에 적어놨긴 해서 이거를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 똑같이 특수 몰트를 넣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카라멜 계열이 있고 하나는 비카라멜 계열이 있어요. 특수 몰트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하게는 요 시커먼 건 제외하고 시커멓게 구운 건 제외하고 대충 갈색으로 보이는 애들 좀 어느 정도 노릇노릇 잘 구워진 것 같은 애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애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카라멜 계열이랑 비카라멜 계열이랑 카라멜 계열은 카라멜 풍미를 부여하고 싶으니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비카라멜 계열 특수메가는 이게 말 읽고 보면 되게 허무하고 간단한데요. 이런 맛들을 부여하지만 카라멜 몰트 맛은 주고 싶지 않을 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다른 몰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제품명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고요. 왜 이걸 쓰는지 아셔야 돼요. 주로 이제 여기 제가 이 맛들을 피하고자 할 때 썼다고 돼 있죠. 얘네가 캐러멜 몰트, 반대로 말하면 얘네가 캐러멜 몰트를 넣었을 때 얻고자 하는 효과예요. 제가 지금 피하고 싶은 애들 적어놨죠. 달고나, 푸피, 다크우루츠 이런 캐릭터들을 피하고 싶을 때. 내가 특수한 맛은 주긴 줘야 되겠는데 저런 약간 달달한 향기 나는 건 애들은 좀 지양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싶을 때, 그때 비캐러멜 계열계, 발음도 어려워요. 비캐러멜 계열계 특수 메가를 넣는 겁니다. 그럼 얘네는 어떤 맛을 위해서 넣냐면 이런 것 때문에 넣는 거예요. 좀 뭔가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얘네는 달지 않으면서 담백한 풍미인데 조금 더 맨밥보다는 좀 강화된 느낌? 이렇게 비유하면 쉬울까요? 그 똑같이 쌀로 만들어도 생쌀을 집어먹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요즘은 없지만 뻥튀기 아저씨 와가지고 쌀 한 대빡 드린 다음에 이렇게 튀밥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랑 쌀 하나가 하나를 비교해봤을 때 맛이 다르죠. 튀밥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풍미가 풍성해지죠.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특수메가는 카라멜 계열처럼 달고나같이 뭔가 달짝지근한 그런 풍미를 위해서 넣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깊은 국물 맛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달고나 같은 풍미는 배제한 채. 쿠키, 빵, 비스킷, 토스트, 너트 같은 것들 이런 맛들을 부여하고자 할 때 비카라멜 계열의 특수 메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달고나 풍미를 내가 의도적으로 원할 경우에는 카라멜 계열의 특수 메가를 넣어야 되고요.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 40분 되셨어요? 그러면은 불 좀 올려주실래요? 아, 설명이 좀 어렵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 지금 처음인데 너무 머리가 아파. 정보가 많은데 너무 머리가 아파 하면 얘는 여러분들이 홈브루잉을 한 1년 할 때까지는 그냥 아예 안 쓰셔도 무방해요. 전혀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냥 카라멜 몰트만 쓰셔도 돼요. 76도까지 올리겠습니다. 아, 여기저가 좀 걱정이 되네. 예. 강화가 잘 됐을까 모르겠네.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 워트 받아야 되니까요. 발효조 결합해서 새는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이 전주 거 이동식.
사약제 좋아하는 분이시죠? 제일 풍미는 제일 좋은 거. 아깝지 않은, 노력이 아깝지 않은, 아시다? 제가 제일 잘 만드는 스타일이 국도수의 검은 맥주와 제일 주특기. 잘하셨습니다. 힘은 좀 뭔데, 1리터 먹으면 둘이서 3시 1리터 1000cc 딱 이걸 왜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주시 사장님, 이건
죄송합니다. 점점 맑아질 거예요. 동아리는 있다고 들었는데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 나와야 그래 그래. 은근히 어렵죠. 네. 좀 작은 잡초. 어 힘들어. 키가 작아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Thank you.